수도를 틀자 하얀 필터가 금세 붉게 변합니다. 지난 2019년 서구 등 인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그 다음 해에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와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급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꿉니다. 핵심은 정수장과 연결되는 거점 배수지 세 곳을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는 각각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생산해 해당 지역에만 공급하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노후 관로를 교체하거나 낡은 시설을 고치려면 시설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단수를 하지 않으려면 수돗물의 이동 통로를 바꾸는 수계 전환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질 저하나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수계 전환을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수장을 연결하는 거점 배수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거점 배수지를 만들면 한 정수장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단수 없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거점 배수지, 높은 지역에 약 90m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거점 배수지를 통해서 정수장과 지금 배수지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점 배수지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300억 원. 인천시는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2029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인천에서는 수돗물이 단수라든지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이 안전에 대한 어느 부분야에서든지 이중 장치를 마련을 해서 수계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단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 없이 항상 맑고 그다음에 안전한 그런 수돗물이 흐를 수 있는 체제를. 인천시는 수돗물 위생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수돗물을 식품위생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 22000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방충설비 개선과 여과지, 활성탄지 도장 등 시설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관련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촌과 수산, 남동정수장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